자, 그러면 검사를 좀 해볼게요. 봅시다. 어떤 방법을 어려운가? 요거 해야지.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 아, 그랬어?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적용을 피워. Apply. 이렇게 되겠네. 혹시 지금 정규 단어 할때 어떤 단어 짜보라고 했어요? 국률 어학평가? 방송평가라고 했어? 방송평가도 있는데? 스트라이크는 없어. 어플라이는 있는데? 새 상품을 광고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니 여기 아 요양문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요양문이잖아. 아저 위에 네? 위에 뭐예요? 이거 해서 안 하고 위거 이렇게서 네? 빈칸에 있는 걸 적절한 걸 고르고 난 다음에 요양문을 올바르게 해석하셨는데요? 이게 요양문이잖아요. 문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델리 이거부터 먼저 보죠. 자, 앞에 잘 보이시죠? 아니 내가 또 잠시라고 하잖아. 잠깐만 금방 갈게. 자,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신제품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요약을 좀 보자면 기업들이 신제품을 광고를 할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제품은 다른 경쟁 상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고 했었죠. 근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좀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망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새롭고 기존에 없었던 것 뭔가 이런 특이한 것에 대해서 광고를 할때 기존에 있던 거랑 비교해서 이 제품이 어떠어떠하다라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이 소비자들에게 잘 먹힌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즉 기존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홍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됐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문을 보자면 To make an effective advertisement for a blah blah produc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투부정서죠. 그래서 여기서 make의 advertisement 하면은 광고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effective가 들어가서 이제 효과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제 make를 만들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make가 이렇게 어떤 make의 명사가 함께 묶여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vertise라고 한다면은 이게 광고하다라는 뜻이지만 이걸 우리가 make 그다음에 명사 advertisemen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광고하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만약에 mistake다. 그럼 실수하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make a mistake라고 쓴다면은 역시나 실수하다라고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make 동사를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make는 만들다가 아니라 그냥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효과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뭐에 대한 거냐면은 제품에 대해서인데요. 어떤 제품이겠어요? 신제품이겠죠. 신제품. 그렇죠? 그럼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1번 들어갈 수 있고요. 이노베이티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혁신적이라는 건 뭡니까? 기존에 없던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가능합니다. 3번, existing. 기존의 것.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superb. superb는 뭔가 굉장히 이제 뭐 뛰어난? 이 정도가 될 텐데, 역시나, 얘도 적합하진 않겠고요. novel. novel은 이제 명사로서 소설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소설이 아니라 형용사로 새로운이란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서 5번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corporations. 기업들은요, need to apply. 적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the stretch. 전략을요. 어떤 전략이야? 블라블라의 전략이랍니다. 자, 여기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비교하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비교에 관련된 단어는 comparison. 이 정도 단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contrast 정도가 되겠죠. 근데 3번 existing은 아니죠.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보겠습니다. 자, 허술한 파트.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그 구문 분석인데요. 처음 보시면 They write in a language. 자, 그들은 어떤 언어로 글을 쓴답니다. 근데 어떤 언어냐? Different from the one. 그러니까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쓴대요. 여기에 있는 the one은 앞에 있는 language를 받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언어와 다른 언어를 쓰냐면 They would use. 그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랍니다. 자, 뭐 할 때 사용하냐? If they were talking to a friend, 그들이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쓸 법한 언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친구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쓸 법한 언어와는 다른 언어로 글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대화할 때의 언어와 쓸 때의 언어가 다르다. 이 얘기를 말한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Even my specialist in some complicated field. 자,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 전문가들 몇몇 복잡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표현할 때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죠.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조차도 그들은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문장? Any more complex than they do. 그들이 여기서 두가 받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요 사용하다, use를 받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더 복잡한 문장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언제 사용하냐면 When talking about what to have for lunch 얘기할 때 라고 나와 있죠. 뭐에 대해서 What to have 무엇을 먹을지를 for lunch 점심으로 그러니까 점심으로 뭘 먹을지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복잡한 수준의 문장을 쓰지 않는다. 일상에서 말하는 수준이나 애들이 설명하는 그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언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구어체로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보시죠. 자, 그래서 데일리는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은 다음 진도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어디서 오늘 정규 수업 마지막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오늘 끝나고 나면 아마 당분간은 또 이제 못 보게 될 것 같은데 아 민채는 아니구나.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응? 우리 은영이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나 볼 것 같다. 한참 뒤에나 이번에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워낙 길어져갖고 아마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이 지나면은 올해 안으로는 저를 수업 시간을 못 볼 거예요. 올해 안으로는. 네. 자, 아무튼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몇 번이냐 이게? 35번 할 차례인가? 아니 얘들아? 맞아? 응. 35번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또 요지찾기 35번. 책이 이제 74페이지네요. 자,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첫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첫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As we grow older. 자, 얘들아, 이 첫 부분부터 보면은 꽤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 as가 나왔고요. as가 뜻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뜻이 많은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 뭐뭐처럼 뭐 되게 많아요, 뜻이. 자, 그런데 이 as 뒤에 지금 over라고 비교급이 나와 있죠. 이렇게 as가 어떤 비교급과 함께 쓰일 때는요. 이 as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뭐 할수록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뭐뭐 하면서. 둘이 같은 말입니다. 뭐뭐 할수록 또는 뭐뭐 하면서. 자, 그러면 as you grow older. 너가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너가 나이가 들면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You will find. 너는 알게 될 거래요. 대절 이어를. 대절은 문장 끝까지겠죠. 자, 대절을 보시면 things change. 이 things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다짜고짜 things라고 나오면 얘들아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일. 그냥 일상적인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됐죠? 일 또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thing은요. 다시 한번. thing은 어떻게 해석해라? 일, 상황. 알겠죠? 일, 상황. 여기서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상황들이 바뀔 거랍니다. From absolute에서 to relative로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일단 요 부분은 이제 수식어인데요. 요 안을 좀 면밀하게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from 나와 있고 to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가 됩니까? From A to B라는 형태가 되겠죠. From A to B. 그래서 A에서 B까지 라는 표현입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첫 문장을 한번 봤는데요. 핵심 소재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당신이 나이가 들면서 너는 알게 될 거랍니다. 대절 이하네요. 대절 이하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절대적, 상대적. 이게 바로 이 글의 키워드겠네요. 요 두 단어. Absolute와 Relative가 바로 뭐야? 이 글의 핵심 소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핵심 소재.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이걸 갖고 얘기할 거야. 절대적인 건 뭐고 상대적인 건 뭐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you were very young. 너가 아주 어렸을 때 It was absolutely wrong to lie, cheat, or steal 하고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참고로 가주어예요. 가주어고 이 초부정사 이하가 진주어가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거짓말하고 cheat, 부정행위를 하고요. steal, 훔치는 것. 됐어요? 이게 뭐야?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였다는 거야.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보자면 절대적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일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많은데 좀 이제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상대적인 게 더 많아진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 내용도 이어서 바로 보자면 자, as you get older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뭐 하면서, 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get을 썼는데요. 위에 나온 grow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뭐뭐해지다라고 해석이 돼요. grow도 그렇고 get도 그렇고요. 둘이 똑같아요. 자, 너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 따라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 잠깐만요. 여기 뒤에 더 있었네. 그리고 particularly 특히 뭐 할 때냐면 자 왼절할 때랍니다. 너가 enter 들어갈 때래요. 또 workforce는 직장입니다. 특히 너가 직장에 들어갈 때 나이가 들면서 특히 너가 직장에 들어갈 때 you will be tempted. 너는 유혹을 받게 될 거랍니다. tempt가 유혹하다라는 뜻인데요. be tempted니까 유혹을 받는 거겠죠. 수동태. 너는 유혹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 뭐 하도록 유혹을 당할 거냐면 to think in relative term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relative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인 것들이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네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한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너는 유혹을 당할 거예요.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이요. 어떤 식으로? In relative terms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할 term이라는 건요 어떤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됐어요? 조건. 자 그러면 상대적인 조건에서 생각하도록 유혹을 당할 거랍니다. 상대적인 조건.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게 뭘까? 이 말 자체도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you may say, 너는 말할 수 있대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I didn't cheat as much on my taxes as my partn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as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앞에 있는 as는 해석이 없고요. 뒤에 있는 as는 뭐 만큼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as 원급 as 비교 구문이죠.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하는 녀석이죠.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즉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 파트너만큼 세금에 대해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직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내 파트너만큼 이 세금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또는 I don't have my expense records as much as others.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만큼 많이 expense records인데요. expense가 어떤 이제 비용 처리 이런 거거든요. 비용. 그러니까 비용 처리 보고서 같은 게 되는 거겠죠. 뭐 이제 고지서, 이제 뭔가 비용 보고서. 자, 비용 보고서를 불리지 않았답니다.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상대적이라는 거야. 상대적.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애들을 막 혼내. 너 왜 거짓말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막 이래. 어린 애가. 그럼 어릴 때는 뭐야? 아 그냥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왜 거짓말했어? 아니 씨 나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짓말 더 많이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는데 쟤에 비해서 나는 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야.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건데 근데 this is completely wrong.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누가? 필자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필자가 이 글을 쓴 의도 즉 요지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알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어렸을 때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이가 들면서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대처하게끔 변화가 되는데 이 필자는 뭐다? 이 상대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필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뭐야?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거지 않을까? 이해돼? 필자가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 이해돼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면 그럼 뭐가 잘된 건데? 그냥 네가 거짓말을 요만큼 쳤든 어쨌든 뭐야? 잘못한 거야. 이런 절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내용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필자의 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니? Please obey.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하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요지나 주장을 찾을 때는 뭐야? 명령문, 조동사, must, should, 또는 뭐 I think, in my opinion 이런 거 찾으라 했잖아. 그렇지? 명령문 나왔습니다. Preserve, 보존하래요. And, 그리고 obey, obey는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존하고 유지하고 따르랍니다. 뭐를요? The absolute, 절대적인 것들을요. As much as you can. 자, 여기서의 you can을 우리가 한 단어로 쓸 수 있는데 possibl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이 따라 이 전체를 보사로 보겠습니다. 됐나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하랍니까? 절대적인 것들을 최대한 따르고 보존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상대적인 걸로 바뀌지 말고 가능한 한 절대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앞에서 나왔잖아. 이게 완전 잘못됐다며. 그럼 어쩌라는 거야? 절대적인 걸 잘 지켜라 라는 거겠죠.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다 했어. 뒤에 내용이 더 있거든요. 한 두 문장 정도 더 있는데요. 정답은 나왔습니다. 답 몇 번일까요? 은영아, 답 몇 번인 것 같아? 5번. 5번. 맞습니다. 상대적 조건에서 판단하지 말고 절대적 원칙을 따르라. 쉽죠?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요 문장이었어요. 사실은 요 문장. 여기 this is wrong, this is completely wrong. 요 부분이 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야.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은 설명한 거였거든. 설명.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절대적인 거에서 상대적인 걸로 바뀌게 돼.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 근데 이 상대적으로 바뀐 게 잘못이야. 어쩌라는 거야? 절대적인 규칙을 따라라. 이게 필자라고 하고 싶은 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뒷문장 남은 거는 좀 빠르게 볼게요.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 if you never lie, 너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아니면 숨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You will never have to remember.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여기 중간에 부사가 껴있네요. 너는 결코, 자, will은 할 것이던데, have to는 해야 한다니까, 너는 결코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Remember, 기억해야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래, 얘들아 잘 봐요. 우리 그 조동사 배울 때 don't have to 동사원형이라는 표현을 배우는데 이 don't have to를 어떻게 해석하지? don't have to? 민채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 don't have to? 요거. 자, have to는 해야 한다죠? 그쵸?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됐어요? 너무 할 필요가 없다예요. 자,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don't 대신에 never 쓴 거야. Don't 대신 never.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결코 기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will이니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되니? 너는 결코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뭘 기억할 필요가 없느냐? 이만큼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적어가 길죠. 자, 그래서 이 목적어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전부 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whom 의문사 나왔고 how 의문사 나왔고 what 의문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살펴보시면 you lied 그 다음에 you cheated you stole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부 다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있죠. 이런 거를 뭐랍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요. 간접 의문문을 해석할 때는 이 주어 동사 해석만 잘하면 돼요. 주어 동사만. 자, 주어 동사 해석할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한다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니네가 아는 걸로. 자, who는 누구 또는 누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whom은 목적격이야. 그래서 누구를로 해석하는 거야. 누구를. 그러니? 그런데 이 whom이라는 것 자체가 의문사
목적어란 말이야. 목적어. 목적어. 여기 라이 뒤에 투 나왔잖아. 전치사.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써야 되죠. 이 명사의 정확한 정식 명칭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야. 전치사의 목적어. 오케이? 자, 근데 전치사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없는 거야? 그 목적어가 여기 있잖아, 여기. 됐어? 그럼 이때 lie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거짓말 하다인데 이 에게에 대한 대상이 없잖아, 지금. 이 대상이 whom이라고, whom.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너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 해석하는 거고. 됐어? 할 줄 알겠어요? 다시 한번. 너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또 how you cheated. 너가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는지를 or 또는 what you stole. 너가 무엇을 훔쳤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없답니다. 됐나요? 자,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너가 거짓말도 안 해.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아, 훔치지도 않아. 그런 거를 안 한다면은 그럼 네가 내가 거짓말을 누구한테 했더라? 내가 어떻게 속였더라? 내가 뭘 훔쳤더라? 이런 걸 당연히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They're absolutely all absolute right and wrong. 자, 여기서 there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주어가 요 놈들입니다. 얘네가 주어예요, 얘네가. 자, 원래 there 비동사는 주어가 뒤에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absolutely. 자, 절대적으로 있다랍니다. 뭐가 있냐면요, 절대적인 올바른 것들과 절대적인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다. 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얘네는 그냥 부연 설명한 거예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절대적인 원칙을 지키면 좋은 것,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한 거죠. 중요한 것보다 절대적인 원칙을 정해서 따라. 됐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됐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음 내용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질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지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같이. 자, 첫 문장. 그리고 이게 문장이 밑줄 쳐져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 분석을 조금 빨리 해볼게요. Imagine. 상상해 보랍니다. 100절 이하를요. Your body. 너의 몸이 뭐뭐라고요? A battery. 자, 배터리이고요. And 자, the more energy 나왔고 the more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이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도 되게 잘 나오고요. 심지어 고2에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중등부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해석은 뭐뭐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앞에 있는 게 뭐뭐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게 점점 더 뭐뭐하다. 그래서 문법 시간에 할 테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뒤에 있는 this battery가 주어, can store가 동사, the more energy가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the more energy가 목적어, 주어, will be able to have가 동사, with no day가 수식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전체 부모 분석은 이렇습니다. 자, 부모 분석 다 했으니까 해석을 볼게요. 네모 가로가 엄청 길죠? 그럼 우리가 큰 툴로서 먼저 해석해보자면 네모 가로를 상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큰 툴로 보면 그럼 네모 가로 안에 있는 게 뭔데요? 너의 몸이 배터리이고 이 배터리가 주어니까 이 배터리가 저장할 수 있을수록 자, 뭐를 저장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목적하니까 이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너는 will be able to have 자, will 뭐뭐 할 것이다 be able to 할 수 있다 합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치? 그러면은 have 나왔고 뒤에 day가 나왔는데 여기서의 have는 가지다로 그냥 해석하셔도 됩니다. 너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를 with no day 하루 안에요. 다시 한번 자, 너의 몸이 만약 배터리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자 이랬을 때 이 배터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당연히 하루 동안 하루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너가 이제
너가 가질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배터리 충전을 해놔. 그럼 내가 이 하루 동안 이 에너지를 쓸 거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배터리가 꽉 차 있으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Every night, 매일 밤에 when you sleep, 너가 잠잘 때랍니다. 자, 여기도 문서 다 하면서 갈게요. 자, 매일 밤 너가 잠잘 때 this battery, 이 배터리가 is recharged. charge는 충전하는데 re가 붙어서 재충전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니까 재충전되다 라고 해서 그래야겠죠. 이 배터리가 재충전된답니다. with 이하 나왔는데요. 아까 봤던 거 또 나왔습니다. as 보이시죠? 자, as는 뭐라고요? 뭐뭐만큼 뭐뭐한 거라고요.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한 거. 왜니? 너가 소비했던 것만큼 많은 에너지. 됐어요? 이 에너지만큼 재충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During the previous day. 부산 쓰시고 없고요. 됐니? 자, 이런 구조예요. 이 배터리는 그 전날 동안에 너가 소비했던 에너지만큼 재충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배터리로 비유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배터리가 만약에 당연히 꽉 차면 100%야, 100%. 자,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40%만큼을 썼어. 그럼 지금 60%가 남아있겠죠. 40% 썼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됐네요? 잠자는 동안에 이 남는 40%가 재충전된다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랬어? 별거 없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If you want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뭐 하기를 원한다면? To have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Tomorrow, 내일요. 그러면 you, 너는 need to spend, 보낼 필요가 있답니다. A lot of energy today. 그러니까 오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대요. 엥? 이게 뭔 말이야? 다시 한번. 너가 다음날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대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 만큼 충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충전되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음날에 너가 어떤 에너지를 많이 갖고 싶다면 오늘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문장이 좀 기니까 잘 보세요. Our brain, 우리의 뇌는요, consume합니다. 소비합니다. Only 20% of our energy. 오로지 20%의 우리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So, 그래서 It's a must supplement thinking activities. 자, 그것은 뭐랍니까? A must랍니다. 자, must라는 건 필수예요. 필수. 그것은 필수랍니다. 자, 뭐 하는 거에 필수냐면요. To supplement하고 나와있는데 이게 가주어진 거겠네요. 그러면 소리 다시 쓸게요. 도부정사가 진조가 되겠습니다. Supplement는 보충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충하다. 됐어요? 그러면 보충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자, 뭘 보충하는 게 이제 필수냐면요. Thinking activities니까 사고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각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필수적이래요. 자, 어떻게? When working and exercises. 자, 걷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걷고 운동을 가지고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랍니다. 필수적이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걷기와 이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부연 설명을 대처리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Spend a lot of energy.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진주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자, 지금 투부정사 안쪽이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내부 부분도 좀 부문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내부를 보시면 supplement가 동사고요. thinking activities가 목적어, 이 with 이하는 부사 수식어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해석해볼게.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뇌는 우리 에너지의 겨우 20%만을 소비한대요.
그래서 네모 가로가 필수랍니다. 네모 가로가 뭐랍니까?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대요. 뭘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걷기와 운동을 가지고 이 사고 활동을 보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자, 아까 말했다시피 위에서 뭐라 했어요? 너가 내일 많은 에너지를 갖길 원한다면 오늘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에너지를 많이 써야 그 쓴 만큼이 보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뇌는요, 에너지의 20%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야. 우리의 뇌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더 쓰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체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 신체 활동이 걷기나 운동이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럼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겠죠. 됐어? 원래는 내가 신체 활동을 안 해. 그러면은 우리 에너지의 20%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 하루에.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내가 신체 활동을 하면은 에너지를 더 쓰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앞문장과 연결을 해보면, 내가 오늘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충전이 더 많이 되니까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필자는. 이해돼요? 다음날의 에너지를 위해서 오늘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요, so that 하고 나는데, 이 so that은 원래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앞에 콤마가 있을 땐 그냥 그래서 라고 해석하셔도 무관합니다. 어쨌든 전체는 부사예요. Your internal battery, 너의 내적 배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요, tomorrow, 내일. 이건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내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용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만 연결해서요. 자, 몸이 배터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하루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너가 가질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수록 하루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너가 가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그 에너지가 이제 뭐 보충이 되고 하는데, 근데 내가 에너지 소비가 많아야 다음날 이게 이제 잠자면서 이게 충전이 돼서 다음날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100% 60%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100%를 사람이 온전히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은요, 쓰는 게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20%를 썼어. 그럼 80%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잠자는 동안에 요만큼이 채워지겠죠, 요만큼이. 잠자는 동안에 요만큼이 채워져. 그러면 다음날 얼마만큼 쓰는 거야? 이 채워진 만큼 쓰는 거라고. 채워진 만큼. 알겠어요? 채워진 만큼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20%가 아니라 40%를 썼어. 뇌 에너지 20%랑 운동을 통해서 20%를 더 썼어. 그럼 총 40%를 썼지. 됐어? 그러면 이제 40%만큼 에너지를 썼으니까 이제 다음날 충전이 얼마만큼 되는 거야? 똑같이 이만큼 충전이 되는 거라고, 40%만큼. 그럼 다음날은 뭐야? 이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록 잠을 통해서 충전되는 양이 많아지고, 이 충전되는 양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고, 에너지를. 전부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뇌 활동만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에너지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날 더 많은 에너지를 쓰려면은 오늘 뇌 활동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겠죠. 이해되고 말인지? 오케이? 근데 그걸 뭘 하라는 거야? 신체 활동을 하라는 거겠지. 신체 활동. 필자가 하는 말. 걷기나 운동을 하라며.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Your body stores as much energy as you need. 자, 또 나왔어, 얘들아. 이제 뭐만큼 뭐만. 너의 몸은 저장해 많은 에너지를 네가 필요한 만큼. 됐어? 너의 몸은 너가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저장하는데요. 즉, for thinking, 너가 생각하기 위해서, for moving, 움직이기 위해, for doing exercise,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말했잖아. 필요한 만큼만 저장한다고.
그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자, 얘들아, 아까 봤던 더 몰, 어 몰 또 나왔죠. 더비교급입니다. 여기에서 더 몰 액티브는 보어예요. 이 주어 or 동사입니다. 여기 수식어. 그 다음에 더 몰 에너지, 목적어,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뒤에 더 몰가 또 나왔죠? 그래서 더 몰 에너지, 목적어, 주어, will have to burn, 동사. 자, 고문분석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인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 end가 나와있죠?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고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앞에 있는 거 할수록 뒤에 있는 거 하고 뒤에 있는 거 할 것이다. 됐니? 얘를 1번이라 치고 end 기준으로 앞에 있는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1번,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2번이라고 친다면 앞에 있는 걸 할수록 1번 하고 2번 할 것이다. 되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해석해볼게. Double active girl today. 너가 오늘 더 활동적일수록 Doubl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you spend today. 너가 오늘 소비할 것이고요. And the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you will have to burn tomorrow. 내일 태워야 할 거랍니다. 태워야 한대요. 에너지를 태운다는 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겠죠. 오늘 너가 활동적일수록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죠. 당연히 오늘 활동적이라 했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일 소모할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고요. 왜? 내가 이 활동을 많이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원래 평상시에 20% 썼는데 내가 좀 에바해놓고 40%만큼 에너지를 썼어. 더 활동적이었어. 그러면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면서 이만큼이 충전된다 했으니까 내일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는 이만큼이라는 거야. 내가 에바를 안 해도, 내가 오바 안 해도 이만큼을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만큼 충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소모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문장이 남았는데 정답을 미리 볼까요? 정답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이번에 민채만 말해볼까? 민채 다음 몇 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번입니다.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정답 1번. 자, 마지막 문장도 마저 볼게요. Exercising. 자, 운동은요. Gives. 줍니다. You. 너에게.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요. Keeps. 두 번째 동사네요. 자, 유지해줍니다. 아, sorry. 막아줍니다네요. Keep. 목적어 from ing는 얘가 ing하는 걸 막다라고 해석해요. 얘가 ing하는 걸 막다. 얘가 ing하는 걸 막다. 됐어요? 그러면 너가 뭐 하는 걸 막는 거야? Feeling exhausted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Exhausted는 지친이란 뜻이야. 지친. 그러면은 지치게 느끼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됐어요? 지치게 느끼는 것을 막아준다. 운동은 너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이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너가 지치는 걸 막아준다. 지치는 걸 왜 막아주겠습니까?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날. 됐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셨죠? 자, 됐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이 내신이긴 하지만 무관하게 숙제는 나옵니다. 오늘이 21일이죠. 86쪽부터 나가겠네요. 86부터 89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고문 독해, 그 다음에 단어 두 사람, 질문할 거 체크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때 줬던 그 원장님이 따로 주신 그 혹시 내신 숙제도 다 해봤니? 민채 다 했니? 어제 물어봤었는데 은영이는? 네, 다 했었어요?